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 김광석님의 서른 즈음에는 1994년 발표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노래를 듣고 스물에 들으면 다르고 서른에 들으면 또 다르고 마흔에 들으면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이 즈음을 경험할 때 지난 10년 동안 왜 그렇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에서 나온 감상이겠죠. 본격 채널 주인 서른 맞이 나이 들어보니 후회되는 행동 탑3. 3분만 함께 해주세요. 책 서른이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입니다. 초등학생 때 반장 선거하면 자기 추천으로 스스로 입후보하는 경우 거의 없죠. 뭔가 눈치 보이고 민망해서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속으로 하고 싶다 엄청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리질 않으니까 입후보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간절히 혼자만 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 자기 PR의 시대, MZ세대 이런 키워드들 덕분에 명분은 생겼습니다. 내가 일 맡기는 입장이어도 기왕이면 원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뭔가 더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3분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넌 왜 이것도 못해줘? 하면서 싸운 기억들 한 번쯤 있으시죠? 싸우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서운했던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의 기억이란 게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베푼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면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베풀었다면 진심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한 10% 정도로 줄여서 기억해보세요. 대신 받은 건 10배로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에 기브 앤 테이크를 적용한다면 수많은 이익관계에 얽힌 세상 속에서 편안하고 감사하게 사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3분만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왠지 사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세 글자 한정판. 영어로는 리미티드 에디션.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격 걱정보다는 어디에 모셔둘까 고민하고 심지어는 포장도 안 뜯고 바라보기만 했던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온 세상에 딱 하나뿐인 한정판이 있죠. 나 자신이요. 조금 오글거릴지 모르지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조금 아쉬운 결과라도 잘했다 말해주면서 소중히 다뤄주세요. 3분만 민망하니까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로 급하게 결론 맺어봅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또 다른 나이대를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꿀팁은 무엇인가요? 3분만이었습니다.